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1일 밤 10시 52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으면 똑 조선조의 상소문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원론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다 듣고 나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핵심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공허한 이야기, 공허한 관념의 개념의 나열로 끝이 나버립니다. 구체성이 없고 수치가 없어요.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과 완전히 반대되는 박정희 대통령 연설은 구체적이고 사례가 많고 그리고 쉽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개념어가 공허하고 그 논리 전개가 이 쳇바퀴 돌듯이 서로 이렇게 공전하면서 헛돈다 이야기죠. 공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 연설이 그런 대표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습니다.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입니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걸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저 모르겠습니다. 잘. 혁신해야 포용국가가 된다. 포용국가가 되어야 혁신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거듭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아니 강아지가 중심인 나라가 있을까요? 사람이 중심이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는 순간 시간 낭비, 지면 낭비입니다.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있습니까? 중요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이나 말을 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은 생략해야 됩니다. 연설을 할 때 태양이 동쪽에서 뜹니다.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말하면 총론만 있고 강론이 없다 이랍니다. 원론만 있다 그래요. 원론. 원론만 있다. 원래 이 좌파가 원론만 있고 실천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가 이론은 뭐 근사하죠. 그런데 실천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고 과학과 맞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현실과 부딪히면은 다 실패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의 모든 정책이 현실과 부딪혀서 다 깨지고 있는 것은 과학을 무시하는 거죠. 사실을 무시하는 거죠. 이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실용주의 노선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967년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대전 공설운동장 유세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7년이면 벌써 52년 전입니다. 52년 전과 후의 두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는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196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유세였습니다. 야당은 윤보선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윤보선 후보.
박정희 대통령 연설 굉장히 깁니다. 한 시간 이상을 해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 박정희 전기를 쓸 때 다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한 이유는 길지만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의 포부와 꿈과 열정이 있습니다. 이걸 읽은 어떤 유명한 문학가 한 분이 이거는 천하 명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명문이다. 멋진 문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역사를 이끄는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이 연설을 한번 이때 소개해 드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때도 야당이 공격이 심했습니다. 박정희 하면 독재만 한 사람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정희처럼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욕 많이 먹은 사람 없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년 반의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의 야당과 우리나라의 언론의 가혹한 비판 하에서 또 그 감시 하에서 정치를 해왔다고 하는 것, 이것만은 확실히 이야기해 둡니다. 우리나라 야당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무서워서 비판을 못한 일이 있습니까? 유권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야당은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야당입니다. 잘 무슨 일이든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서 그저 시비를 걸고 말썽을 부려야만 이것이 선명야당이라고 합니다. 정부 여당하고 협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소위 요즘 사쿠라니 뭐니 해서 그 야당 사람들 가운데는 정부가 하는 일이 이것은 옳다. 아무리 공화당 정부가 하는 일이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 아마 큰 벼락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야당 사람들이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비판 못할 일이 있습니까? 정부가 무슨 강압한 일이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언론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의 강압이 무서워서 비판을 못한 일은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야당의 비판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독재 정권. 그런 정권은 야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재 정권인지 모르지만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에서 우리를 보고 지금 공화당 정부를 국민의 3대 공적이다 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화당 정부도 3대 공적이 있습니다. 즉 public enemy.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야당을 공적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적은 첫째는 공산당이요, 둘째는 빈곤이요, 셋째는 부정부패입니다. 공산당을 우리는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난과 빈곤을 우리는 또한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발전하자면은 부정부패를 뽑아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은 다 다르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 내가 더 썩었다, 내가 더 썩었다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잘 협조를 해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1967년의 우리나라의 3대 공적, 공산당, 가난, 부정부패,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3대 공적이 뭡니까? 첫째도 역시 김정은 정권 아닙니까? 두 번째, 김정은 정권과 부하 내동하는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저는 이 정권의 사법부 흔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 문제로 넘어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이. 그 다음에 또 현 정부를 특혜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정부가 주로 대재벌이나 대기업만 키우고 중소기업 같은 것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 또 공업에만 치중하고 농촌을 돌보지 않는다. 이래서 특혜만 하는 이런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야당이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기업이라든지 대공장을 많이 건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러한 산업이 바로 기간 산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을 도외시했거나 또는 못 본체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는 큰 공장, 작은 공장 합쳐서 약 3,400개의 공장이 섰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말하는 그런 큰 공장은 불과 100개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3,300개는 전부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수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에 있던 물건은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품의 전시장처럼 되어 있었지만, 오늘날 그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 국산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어디에서 만들었겠느냐?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모든 상품의 80% 이상이 전부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자라난 연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계열화가 되고 또그 밑에서 중소기업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차근차근 꼭 경제학 강의하듯이 쉽게 설명을 합니다. 자동차 공장이라고 해서 그 공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타이어 또는 타이어 공장에서 만드는, 타이어는 타이어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앉는 시트는 또 다른 어떤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손잡이라든지, 너트라든지, 소소한 이런 부품은 제각금 또 다른 하층 공장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또 조그만 공장들이 어떤 전문적인 부분만 만드는 것을 이것을 전문화 공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커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강의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 경제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알수 있게 잘 아는 사람은 항상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는 것은 될수 있는 대로 이것을 대폭적으로 깎아주고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들이는 물건은 될수 있는 대로 비싸게 사들인다. 가령 살도 비싸게 사주고 보리도 담배, 고구마, 유채 등등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가령 공무들에게 주는 봉급은 몇 배씩 올려주고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올려준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대중경제니 대중자본주의니 뭐 이런 소리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언론 듣기에는 대단히 솔깃하고 고미가 당기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우리나라 형편으로서 야당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실천 가능한 문제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잘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하다가는 나라가 거덜난다는 것을 이 수치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령 지금 세금을 우리가 20%를 깎는다 할것 같으면 1년 동안 정부의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면 약 287억 원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년도 예산 규모가 1,648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287억 원이 줄어들린 겁니다. 공무원들이 봉급을 두 배로 올릴 것 같으면 현재 456억 원이니까 봉급만 해서 912억 원이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적자가 940 몇억 원이나 납니다. 그럼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보충하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한테서 세금을 다시 거두는 겁니다. 언제는 20% 세금을 깎아주었다가 몇 배나 더 비싼 세금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아마 야당도 그것은 못할 겁니다. 다른 방법은 뭐냐? 이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의 기계를 많이 돌려서 돈을 한 1,000억 원 가량 더 찍어가지고 통화를 증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아마 몇 배나 뛰어 올라갈 것입니다. 인플레가 될 것입니다. 야당 사람들이 살값을 1,000원 올려준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살값 1,000원 올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살값이 1,000원이 아니라 5,000원, 10,000원 정도까지 뛰어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아마 살장사하는 몇 사람만 부자가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분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에는 수치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야당 사람들이 이중 고과제를 하면 쌀을 1년에 2천만 석을 정부가 매상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쌀 한 가마 얼마나 합니까? 지금 한 7천 원 정도로 보면은 2 곱하기 7이 14, 금년 가을에 가서 정부가 2천만 석을 사기 위해서는 당장 매상 자금 1,400억 원이라는 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돈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일회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일회담에 대해서 욕을 가장 많이 먹였죠. 한일회담과 울란 파병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극한적으로 반대를 하고 지난 3년 반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오늘 현재도 비판적입니다. 한일회담을 야당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외교로까지 극언을 했습니다만은 나는 아직 이 순간에도 한일회담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쇠국주의를 하고 고립주의를 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집안에 들어앉아서 이웃과는 담을 쌓고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어떠니 동방 예의지국이 어떠니 하고 우리가 서로 모두 다 자기 도취해서 우물나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모르되 적어도 우리가 우리 한국 민족이 오늘날 동남아시아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약진하는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일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원한도 많고 물론 그 원한이 오늘 당장 1조 1석에 해소될 수 없는 문제지만은 우리는 이 이웃 사람들하고는 우선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피를 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펼치는 반일 노선, 감정적 반일 노선에 비교하면 얼마나 성숙된 자세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52년 전의 연설이.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된다 이것입니다. 야당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는 과거보다는 오히려 나날이 더 상승하고 있다고 나는 자부를 합니다. 야당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나라를 팔아먹었다거나 우리가 또 나무에 예속이 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 차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 개인도 자기 자본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에 자기 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자본을 구워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본전과 이자를 갚고 나면 그것은 자기 사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건설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자본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남의 자본을 구워다가 건설을 하고 점차 그 사업을 잘 운영을 해서 갚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세워놓은 공장은 이것은 전부 우리 공장입니다. 절대 외국 사람들이 그 공장을 앞으로 뜯어가지고 메고 갈 리는 만무합니다. 그 다음에 울란 파병에 대해서 또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울란 파병에 대해서 왜 울란 파병을 결심을 했느냐. 가장 고민한 게 울란 파병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실감 있는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군을 월남에 보내지 않았을 때에는 한국에 있는 미군 2개사단이 갔을 겁니다. 갈 때 우리 병력은 보내지 않으면서 미군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미군이 2개사단을 빼려고 할 때 울람에 보내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2개사단을 빼려고 할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2개사단이 빠졌다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 휴전선에서 힘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게 됩니다. 당장 정치적으로 불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장 심리적인 불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도 꺼릴 겁니다. 또 만약에 공산군이 침략을 해왔다고 합시다. 그때는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합니까? 미군에 또 부탁을 해야 되겠죠. 미군의 병력은 전부 월남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병력을 좀 보내달라고 그럴 때는 하나도 내지 않고 그렇게 여기에 있는 미군 사단을 월남으로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바쁘니까 또 미군 보고 도와달라고 그런다? 월남에 있는 미군 사단을 한국으로 돌려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부터라도 여기에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한국 병력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내놓고 자기들이 바쁠 때는 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도 한국군이 월남에 가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실감나시죠? 우리가 그때 이계사단 안 보냈으면은 한국에 있는 미군 이계사단이 빠져나갔다. 그 뒤에 사태가 뭐냐? 오늘날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우습게 보는 문재인 정권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정부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청부전쟁을 했다. 무슨 청부를 합니까? 젊은 청년들의 무슨 피를 팔아서 어떠니 하는 이런 악담까지 했는데 월남 파병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불가피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전환점에 서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공업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세에 일본에 한번 졌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왜 되었느냐. 일본은 빨리 공업화가 되고 우리 한국은 뒤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에 우리가 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를 공업화시키기 위해서 근대화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금 걷고 있고 한 고비를 지금 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협조를 하고 지난 5년 동안 우리 농민들, 기업들, 우리 상공인들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업을, 이러한 거창한 역사적 과업을 이번 선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시면 이 과업을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대충 연설의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52년 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렸던 큰 그림이 그 뒤에 대한민국에서 실천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에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그 성공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바로 박정희의 이런 연설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연설을 하는 사람은 세상을 실용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념론자입니다. 현실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면은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허한 연설과 박정희 대통령의 꽉 찬 연설의 차이가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된다면은 베네수엘라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